이게 다 똑같은가요? Yes, sir. 이거는 향기 나게 하는 거 아니야? 올빠레야? 파리아스 아이스. 아, 똑같은 거래. 똑같은 거 그림만 되는 거야? 네. 라면 무조건 요나 라면 하나 먹자. 네, 알겠어. 크리스야. 라면 먹을래? 예. 라면 세? 예, 세. 이거? 예, 세. 빠는 maybe no? 예, 세. 두 개만 끓일까? 이거는 블랙이네. 락. 네. 어디다 끓이지? 여기다 끓여야 되나?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래, 이렇게 놓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내놓으면 또 안 그렇지. 빠빠는 와해. 일요일 날 한번 오고 간 다음부터. 네. 청이 부쩍 들었나 봐. 아. 내가 담배가 없어가지고. 네. 말 두세 번은 저기 구멍가게 가서 있더라고. 네. 피고 있었는데 사왔잖아. 네. 남잖아. 네. 그래서 대놓고 주지 못하고 2층 위장옥 있을 때 가서 호주머니에 쑥 손을 넣으니까 쳐다보는 거야. 네. 담배로 오고 가는 정이 있죠. 그랬더니 심지어 마이드세븐. 빨리 먹어. 어떡해. 빨리 먹어. 다 드셨어요? 맵지 않냐? 맵어. 안 매워? 핫하지 않아? 매운 거를 핫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뜨거운 거를 핫하다고 하는 거 같고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 네. 여기서는 향. 향은? 네. 향이 맵다는 거야? 네. 핫은 뜨거운 거고? 이니. 아. 그러니까 핫이 원래 맵다도 있고 뜨겁다도 있는데 그냥 향 하시면 더 편하실 수 있어요. 향. 향? 딱 들어요, 향을. 딱 적당히 맵대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지.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싹도라가 보통 충분히 뭐 예, 향 그래서 충분히 맵다. 뭐 적당히 딱 적당히 맵다. 뭐 공사할 때도 뭐 이 정도 된 거 같으면 싹도라 싹도라 하면 됐다. 예, 약간.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충분해, 뭐 이럴 때. 싹도라? 싹도, 뭐 싹도라? 싹도라슬. 싹도라. 네. 여기 간마에 땅땅? 땅땅. 이거 다 걷어내야 된다고? 땅땅, 땅땅, 땅땅. 땅땅. 아, 걷어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이거요? 아. 땅땅. 그 정도면 돼, 그 정도 가라. 와서 아니 나는 선녀 여기는 그냥 이 바닥이랑 여기 바닥이랑 똑같이 가면 되겠네. 네네. 물매 같은 거 주지 말고. 네네. 여기가 욕실 알고 있으니까. 네. 여기만 바닥만 줄 거거든 여기만. 네. 근데 여기도 물매는 안 주셔도 돼요. 아, 그냥 밀어서 들어가는 그렇지. 구멍만 있으면. 육가 옆으로 기름 거 하나 갖고 와. 아 네네네. 그러면 예쁘기도 하고. 네. 튀는 물을 무조건 이리로 다 들어가는 거야. 네. 조그만 거 말고 집에 쓰는 거 말고. 아. 옆으로 기르는 거 있어. 알겠습니다. 그럼 욕조 앞으로 길게 넣으면은 물 네. 튀어도 이리로 바로 들어가지. 네네. 그다음에 센터로 하나. 일단.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네. 일단 없는 것보다 무조건 더. 여기도 하나. 걔 어디가 왜 저거 그러고 있는 거야? 이쪽 쪽에는. 벽에도 하나. 왜냐면 침대에 놓을 수도 있어서. 여기는 도월. 시빈다, 시빈디. 그렇지. 아, 여기서 도와. 아, 여기다가는 이제 신발장 놓을 거야, 장.
오늘 디스. 그렇지. 저기랑 똑같이 레벨 맞아야 돼. 레벨도. 아,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어, 근데 여기는 안 맞는데 아버님 레벨. 아, 근데 맞춘 건 되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여기서 여기 장 들어가고 여기 도어. 이해했지? 아, 이 정도에다가 굽는 거 아니야. 선생님과 네. 그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센터 이런 거 되지 않아? 옆방에? 네, 아마 네 맞아요. 맞지? 요 라인 따라. 응. 그럼 여기도 그냥 마찰매서 하나 주지 뭐. 어. 그렇지. 얘들아, 박도박. 박도박. 그래, 그래. 네. 그렇게 더 따로 까지 않고. 네네. 온수기. 여기 하나 있어야 돼, 여기. 꽂는 게 여기에. 왜 이렇게? 넘어와서. 아니면 가구 짤 때 아버님 온수기 설치하실 거예요? 어. 저긴 비대죠. 그렇지. 코드 이렇게 연결. 이게 장이 보통 80cm짜리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이제 접어두고 파티션. 네네. 그러니까 요 장 안으로 10cm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안에서 꽂는다고. 네네. 몇 번 하면 뚫려. 아유, 이제 뚫리나 보다. 아, 다시. 이거 봐, 이 나오는 거. 땡겨. 아니야, 그거, 네? 자부대리. 아니, 거기도 자부대리라. 그래. 아직도 가운데가 막혔나 봐. 아, 쑥쑥 저기 쑥쑥 나가야 되는데. 스톱. 땡기고. 스톱. 이리 와봐. 스톱. 땡겨. 완전 빼네. 오케라 땅따. 오셨어요 어머니? 그래 가자 엄마 이쪽으로 와. 이거 음식 먼저 놓아요. 굿모닝. 아 이거 불렸네? 어. 아, 훨씬 낫다. 어우 여기 들으니까 시원하다. 아 그래요 어머니? 오. 근데 냉장고 어디 있어? 여기. 어 이거 냉장고. 아니 어딘 또 덥더라고요 뭐. 아 진짜? 여기 자는데? 아니 아버님 맨날 춥다고. 근데 어제 기가 막히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들 원래 이게 뭐였지? 그거 오이지 무친 거랑 아, 이거는 콩나물 무침이다. 이거는 뭐 빵도 넣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녹을 텐데. 어떤 빵이요? 이거 안 먹었네? 초코파이. 아 오이지 줘봐. 설탕 조금 넣어야 될 건데. 아 오이지가 없다며 어디서 났어? 아니 가져왔다 그랬지. 한국에서. 어제 한국에 아, 설탕 안 넣어도 되겠다. 한국에서 가져왔는데 그 아직 저기가 안 돼서 못 했다가 하루 묵혀두니까 괜찮다고 엄마 얘기하던데. 감사합니다. 콘돌인데 감마이 디프런 디폴 아 시계 해달라고 그랬다며. 아, 조금만 진짜 조금만 줘. 크리스는 한번 맛보라고 한 두 개 하나만 조금 하나에 조금 붙여.
저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어우 맛있다. 고추를 빼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살짝만 주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어태서에서 먼저 먹어보라고 하고. 실리는 향. 앉아, 앉아. 밥은 아침은 먹은 거야? 네. 이거 바꾼 아이디어 누구야? 아버님. 아, 글쎄요? 나도 몰라. 빈사? 쳐. 물 먹으래, 아들 먹어. 얘 맵기, 고추가 맵네. 빈사. 아니, 청량이니까. 아, 선생님. 아, 이거 뭐날라? 선생님, 뭐. 혼자 옮겼다는데요? 누구 온 거네? 크리스 혼자 옮긴 거야? 그래서 저기 침대 들어갈 거고, 여기가 목욕탕, 아니, 샤워실, 여기가 간이 창고. 오, 여기가? 네. 여기가 아마 이렇게 들어오면 대문이지. 아, 거기다 대문 할 거야? 네. 아, 이렇게. 아, 저기를 없애고? 저기는 없애. 남의 땅이에요. 아, 여기는 남의 땅이야? 네. 아, 그래? 네. 그럼 우리 땅은 어디서부터요? 저기 대문 끝나는 부분부터. 아. 저 전구 달린 데 있죠, 어머니. 아, 아. 네, 거기부터예요. 아. 그러면 나중에 저기 이렇게 담을 싹 버릴 거야? 네. 아, 그래서 여기다 담는 건가요? 네. 키워서 이제 넘기려고? 이거는 고비를 잘 넘겼어, 아빠? 아, 이틀 더 봐야 되나? 어, 더 봐야. 지금도 응급 잡대. 그러니까 이파리가 조금 수그렀네. 아니, 아버님 한국 가시면요, 어머니. 인테리어 이제 안 하시고. 이거 안 돼? 허브. 저희끼리 농담으로 그냥 하는 거. 야, 여기에서 허브 이거 나무 자리에서 잘 키우라고 해, 여기서. 여기가 이제 대문. 아, 정문. 네. 1층.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 네. 1층 화장실. 딱 천만 씻고 용문만 보는. 씻는데. 어차피 여기서 뭐 샤워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1층은. 여긴 나중에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더라도 그때는 네. 여기 이제 손님용 화장실이 되겠구만. 네. 여기가 거실이고 저 끝에가 주방. 저기 벽 올라온 데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주방이 이렇게 D자로. 아. 이야, 여 앉아서 커피 먹으면 뭐 커피 마시면 절룬하겠는데? 괜찮지. 오, 그쪽이 이제 연결돼. 유리하고 저 뒤에 그 저기 바위 있는 데다가 네. 아빠 그쵸? 보고 좀 어 이쁘게 잘 꾸며보라 그래. 그럼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네. 여기다가 조그만 그 뭐지? 조그만 나무 뭐라 그러지? 바위기? 바위기. 갈아입은 거야. 심지어 신발도. 어, 신발도 이쁜 신발 신고 왔다가 아. 여기 그거 안 어울린다고 그래서 운동화 내 거 빌려준다. 운동화라도 갖고 싶고 옷도 샬랄라 한 거 입었다가 빡 왔어. 그 왜 영상에 막 이쁘다고 막 했던 그 나무가 어느 계기야? 이거요? 아, 이거 이게 그거야. 어머, 얘 죽었어. 어, 이거야. 뭐야? 뭐였지? 아, 이거 많이. 뭐였지, 아빠? 맡아보세요. 우와! 어! 어, 이거 뭐였지? 망고. 아! 이게 망고 나무야? 네. 아, 어쩐지. 아, 비슷하다 했다. 망고 냄새 하면 어. 망고 향 나는 것 같아. 그러네. 어, 망고 향 어, 나네. 그치, 그치. 망고 냄새 나네, 진짜. 네. 아, 이 망고 나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영상에 다 나오신 분들. 아, 크리스 아버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마마 일로. 모닝.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에르인 아저씨. 모닝. 헬로. 이야. 여기가 그림이다. 응? 장난 아니죠, 어머니. 어, 여기가 그림이야. 그래서 여기를 게스트방으로 했어. 옆에도 여기도 창문 들어가요. 어, 여기가 그림이네. 거기는 열 수 없는 픽스창이고 여기는 이제 다 열 수 있고 어, 하이사실. 이야. 근데 우리 그때 아직 정하지 않아. 아직 안 정했죠. 어디, 여기까지는 픽스창이고 그다음 하이사실 뭐 이렇게 정했던 것 같은데.
얘기해봐야지. 이야 멋있다 진짜로. 아침에 딱 어머니 일어나셔가지고 딱 커튼 치고서 어. 딱 이거 보시면서 이야. 담배 한 대 딱 뺐습니다. 힐링이 제대로 되겠는데? 그 세부하고는 또 차원이 완전히 다르네. 그렇죠. 진짜 산속이에요. 진짜 밤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겠다. 지금 낮에도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어, 시원하네. 이게 그런 캐나다 큰가 봐. 영상에서 보던 거를 실제로 보면. 아, 그렇죠, 그렇죠. 이야. 비가 오네요 이쪽으로. 오, 저렇게 오는 거야? 네. 비가 오겠다 그러면. 이제 곧 비가 오님. 엄청 쏟아질 거야? 네. 어, 그럼 여기를 미리 표시해야 되는겨? 이게 예고편이 이렇게. 예고편이? 오, 그렇다 진짜. 뭐가? 아니 비가 눈에 오는 게 보이니까 이제 도착할 때 됐다 그래서 들어왔거든. 이야.